자, 회전을 시키게 되면 여기 대결절 부위, 대흉근이 정지부가 늘어납니다. 늘어났죠. 자, 여기서 내회전을 시켜보세요. 내회전을 시켜가지고 대결절 부위를 뒤틀리게 만듭니다. 뒤틀린 상태에서 내전과 외전을 반복을 해주시면 정지점 있는 데가 스트레칭이 되죠. 자, 반대로 다시 바깥으로 외회전을 합니다. 외회전을 한 상태에서 다시 하방으로 내렸다 올렸다, 내렸다 올렸다를 반복합니다. 하방으로 내리고요. 올리고, 내리고, 올리고를 합니다. 저항을 주세요. 외회전을 한 상태에서 수액을 하를 수장으로 고정을 하고 위로 당기고 하방으로 밉니다. 자, 외전을 시킨 상태에서 그대로 돌립니다. 안 돌아갈 때까지 내전을 돌리세요. 그다음에 외전을 가속시키고 내전을 이완하고 가속시키고 이완합니다. 자, 이 상태에서 내전을 시킨 상태에서 고정을 하고 쇠고 하 부위를 갖다가 직하방으로 딥슬라이딩을 통해서 압박을 해주세요. 삼각 대흉구 요 공간이 스트레칭이 됩니다. 이 대흉근이 정지점이 여기에요. 대결절인데요. 하나, 둘, 셋. 다시 외전을 시킨 상태에서 내회전으로 딱 돌립니다. 더 이상 돌아가지 않을 때까지 돌리고요. 하방으로 내렸다, 올렸다, 내렸다, 내전, 외전을 반복합니다. 자, 그 상태에서 고정을 하고 세이브 하여를 수장으로 위치한 상태에서 압을 줬다 뺐다. 하방으로 주고 상방으로 당기고, 하방으로 주고 상방으로 당기고, 하방으로 주고 상방으로 당기고, 하방으로 주고 상방으로 당기게 되면 정지부 쪽에 삼각 대흉 고랑 요 쪽에 이제 근육이 이완이 돼요. 자, 팔꿈치를 갖다가 옆으로 90도, 그다음에 어깨를 90도로 굴곡을 시킨 상태에서 내전을 합니다. 내전. 다시 90도, 90도로 외회전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 대결절이 앞으로 움직였다, 뒤로 움직였다 이렇게 돼요. 자, 스트레칭. 자, 아까 외전시킨 상태에서 돌려서 하방으로 압을 줬다 뺐다를 반복한 게 메인이고요. 우리 이제 두 번째로 세컨드로 보조로 같이 스트레칭을 한번더 해주시면 됩니다. 자, 외전. 내전한 상태에서 고정시키고 압을 줬다 뺐다. 줬다 뺐다. 줬다. 이렇게 하면은 대흉근의 정지점에 포커스를 맞춰서 마사지를 하는 방법이었습니다.